어떤 분들이 왔는데 두 분이 왔어요. 남자 여자 사귀는 사이야. 내가 대놓고 그랬죠. 당신 교도소가. 그로 인해서 여자까지도 엮여서 갈 일이 있으니까 둘이 만나지 마라. 끝내라.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. 이 여자 무당 맞아? 나 무당인데? 그러니까 너 교도소 가기 싫으면 지금 하는 일에서 빠져. 안 빠지면 넌100% 교도소 가. 하루벌어 열을 먹냐? 뜬구름 잡지 마라. 남의 뒤통수 깔 생각하지 말고 남의 그 거저 먹을 생각하지 마라. 너는 분명히 법적인 일에 연관된 일을 하고 있다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맞잖아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잘 들어. 얘랑 살면 둘다 같이 교도소 가. 갔어요 교도소. 사기꾼으로 엮여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부부가 왔는데 여자가 밖에 나가서 몸 파는 것도 아니고 남자 꼬셔서 자고 돈을 벌어와요. 그걸 남자가 알아. 인정을 해.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, 나한테? 그두 사람 거 보다가, 아, 이 아줌마 기생 아닌 기생이네 했더니, 빠져요? 그러더라고, 아저씨가. 그래서 본남편이잖아 했더니, 맞는데. 근데 왜 그렇게 시켜 했더니, 상관없어요? 이러는 거야. 그러더니, 남자 하나를 봐달래요. 그래서 봐줬더니, 그 남자랑 자기 여자랑 살라고 이렇게 동거를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뭐라 합디다.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참 순수했거든요. 근데 요즘은 플러스가 안 되면 안 돼요. 플러스가. 남자든 여자든.